예, 이어서 42페이지. 저는 집에 담요에다가도 이렇게. 성인 과화존신지묘를 미이규칙이나 성인 과화존신 해가지고 역주일이지요. 역주일. 예, 과화존신. 성인이 지나가는 곳은 저절로 교화가 되고 성인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신묘한 공료가 나타나는 것으로 맹자 진심상 13장의 소과자화, 소존자 신을 추격한 것인데 당시의 군주가 공자를 보고 공경하고 믿음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소과자화. 소존자신, 소과자화, 지나가는 것은, 화된다, 변화가 되고, 지나가면, 공자께서 지나가면 변화가 되고, 소존자, 보존되면, 보존되는 것이 신묘하다. 요거를 줄여가지고, 줄여서, 과화존신이라 한다 이래도 있죠. 과화존신지묘를 미이규칙, 쉽게 규칙, 엿보다 엿볼규, 쉽게 엿보다 청량하다, 엿보아 청량하기가 미이, 쉽지가 않다. 쉽지 않으나, 그러나, 즉차이 관저, 즉차, 즉, 나아갈, 요새는 즉이 밑에 없습니까? 즉, 나아갈 즉입니다. 즉차, 나아가다, 차. 여기에 나아가서 보면, 즉차이 관, 요도 역주의 있네요. 즉은, 나아간다는 뜻으로, 여기에 나아가서, 살펴본다는 의미다. 나아가서 살펴본다. 즉, 자, 여기에 나아가서 살펴보면, 즉, 기득성예공이 불원호외를 역가견이니, 득성과 외모, 예공, 득성과, 덕이 성대하고, 아니면 뭐 공손하고, 덕이 성하고 예가 공손하여서 불원호외, 불원 원하지 않다, 바깥에서 원하지 않았음을 역가견 또한 볼 수가 있으니 학자 소당 잠심이 면항이니라. 배우는 사람이 소당 마땅히 잠심하여서 면학이 아니라 면학, 힘써 배우다, 아니면은 배움을 힘쓴다 해도 되겠죠. 면자를 동사로 봐도 되고 학자를 동사로 봐도 됩니다. 배움을 힘쓰다, 아니면 힘써 배워야 한다. 사시월 학자 관어 성인 위지간이면, 학자가 배우는 자가 관보다 성인 위지간을 보면, 성인을 위의 사이에 위의 사이에서 보면 가이진덕이니, 가이진 나아갈 수 있다, 덕에 나아갈 수 있으니 약 자공이면 가위 선관 성인이요. 약 자공과 같으면, 자공과 같다 하는 것은 자공이 자공왈 해가지고 자공이 대답한 거, 그와 같이 하면 이 말이죠. 또한 가위 말할 수 있다, 선관 성인, 잘 보았다, 잘 관찰하였다, 성인을 잘 관찰하였다고 가위 말할 수 있고, 역 가위 또한 말할 수 있다. 선은 덕행, 선은과 덕행을 가위
선언과 덕행을, 덕행을 잘 보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금거성인이 지금 거성인, 성인과의 거리, 지금 성인과의 거리가 지금 하면은 지금이 누굽니까? 주자지요. 주자 송나라 때, 송나라 때 주자니까 성인과의 거리가 1500년이로되 송나라 하면은 주자가 태어난 게 1130년. 예. 공자는 기원전, 기원전 551년, 그렇죠. 그러니까 한 1500, 1600년쯤 되죠. 한 1500년. 그러니까, 예. 금거 성인이, 지금 성인과 거리가 1500년 되죠. 정자 같으면은, 주자 같으면 1500년, 1500년 이로되 2차 오자로, 이 다섯 가지로, 상견기 형용하면, 상상하여 보다, 기 형용, 그 형용을, 형용을 상상하여 보면, 상능 사지 흥기어든, 아직도, 오히려 상자가 아직도 상, 오히려 상자, 능이 사인 흥기, 사람으로 하여금 흥기한다. 이 말을 들어보면은 공자가 모습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흥기하는데 그 말만 들어도 흥기를 하는데 황어 친자지 친자지자호와 하물며지요 친자지자 하물며 친자한 자에 있었으랴. 친자는 친이 구울자, 친이 굽다인데 친자 요 역주 삼 보겠습니다. 예. 역주 이 아까 안 했네요. 즉차이관. 즉은 나아가다는 뜻으로 여기서 나아가서 살펴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친자. 자는 훈자하는 것으로 훌륭한 스승에게 직접 수학함을 이르는 바 맹자 진심하 15장에 보인다 돼 있고. 친자. 그러니까 직접 배우는 거. 예, 직접 배우는 게 친자지요. 예. 장경부왈. 부자지 시방하사. 부자가 이르다. 시방. 이 나라에 이르러. 뭐, 그럼 꼭 이 나라가 아니겠죠. 뭐, 어떤 나라 해도 되겠죠. 이 나라에 이르러. 필문 기정 이로되. 반드시 묻다. 기정. 그 정치를 묻되. 미유. 미유능 위국이 수지정자는 미유 있지 않다. 능이 위국하여 나라 맡길 위자죠. 위국 나라를 맡겨서 능이 나라를 맡겨서 수지이정 수지 그에게 주다 이정 정치를 주다. 그러니까 나라를 맡겨서 정치를 준다 하는 것은 공자한테 벼슬을 준다 이 말이죠. 나라를 맡겨서 수지이정 정치를 주미 미유 있지 않은 것은 미유니까 있지 않다죠. 요 유자 걸면 되죠. 뭐 하는 것이 있다. 뭐 하는 자가 있다. 유자 위능 위구하여 나라를 맡겨서 수지 그에게 주다. 공자에게 주다. 이정 정치를 주미 유자 인 있는 것은, 있는 것은 미유니까 있지 않은 것은, 없는 것은. 그러니까 공자한테 정치를 아무도 안 맡겼죠. 뜻을 못 했죠. 그러니까 미유자, 있지 않은 것은 개견, 대개 보다. 성인지 위, 성인지 의형이 낙고지자는 대개, 견보다 성인지 의형, 성인의 거동과 형 용모를 거동과 용모, 그러니까 훌륭한 모습을 보고서 낙 고지자 낙 좋아하다 고지
고해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성인의 의형을 보고서, 그러니까 공자의 모습을 보고서 즐거워하다, 고지, 그것을 고해주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러니까 공자가 말해주기를 즐거워하는 그 상대방 임금이죠. 즐거워하는 자는 병이 호덕지 양심나나, 병이, 병 잡다, 이를 잡다, 이, 떳떳할 이, 떳떳함을 잡고, 호덕, 덕을 좋아하는 양심, 덕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병의의 호덕, 떳떳함을 잡는 덕을 좋아하는 양심은 있었으나, 그 군주들이, 그런 양심은 다 있었으나, 사욕해지라. 사욕이 해쳤다. 그것을 해쳤다. 사욕 때문에 공자를 등용 안 했다. 시로 종불능용이니라. 이 때문에 끝내 불능용, 쓰일 수가 없었을 뿐이다. 쓰이지 못하였다. 귀이자가 끝에 오면은 뭘 뿐이다인데, 그냥 뭐 뿐이다 해도 되고, 문맥에 따라 그냥 것이다 해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1장 하겠습니다. 자왈. 부제의 관기지요. 부모의 관기행이니 3년을 무게어 부지돌아야 가위효인이라. 자왈. 요 자왈입니다. 부제에 부가 있음에 살아있을 때의 말이죠.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관보다 기지 그 뜻을 본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본다. 그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요거는 두 가지 다 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본다 해도 되고 자식의 뜻을 본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 뜻을 보고 아버지의 뜻 혹은 자식의 뜻을 보고 부모래 부모가 돌아가심에 관보다 그 행동을 보니 그 행동은 또 누구 행동입니까? 자식의 행동이겠죠. 그런데 아버지 행동도 됩니다. 그 자식의 행동을 보니 3년을 무게어 부지도 무게 고치지 않다. 부지도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가위 말할 수 있다. 효라고 말할 수가 있다. 보통 가정집에는 뭐 별로 해당이 안 되겠지요. 임금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겠지요.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으면은, 아버지가 쓰던 대신들을 싹 쫓아내버리고, 자기 측근 안 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았지요. 그거를 본다고 해도 되고, 일단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부제엔 자, 부득자전이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들이 부득자전, 부득할 수 없다. 자전할 수 없다. 스스로 오로지 할 수 없다. 아버지가 있으니까 지가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있으나 지적까지 뜻은 알 수 있다. 뜻은 알 수 있다. 자신의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은 그 자식이 어떤 뜻을 가진 것은 알 수가 있고 부모를 연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연후에 기행각연 그 행동을 볼 수가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처리하는 거 보면은 그 행동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관차면 이것을 보면 조기지 조기는 조동사죠. 조기지 알 수가 있다. 기인지선악 그 사람의 선악을 조기지 알 수가 있다. 연 그러나 우필능 3년 무게의 부지도라야 또한 반드시 능이 3년을 무게 고치지 않다. 부지도를 아버지의 도를 고치지 않아야 내견기효 이에 볼 수 있다. 그가 효도 효자인지를 볼 수 있으니 불현적 그렇지 하지 않으면 소행수선 행하는 바가 비록 선하나 역 부득위효인이라. 부득위 말할 수가 없다. 효라고 말할 수가 없다. 효라 할 수가 없다.
윤시왈 여기도면 기도하면 그 기하면은 알맞은 적당한 이런 뜻이 있다 그러죠. 예, 그 도 알맞은 도이면은 수종신무계라도 가연이와 그러니까 아버지의 도가 올바른 도였다면 비록 종신무계라도 가야 종신토로 고치지 않아도 가하죠. 괜찮지요. 여 비기도면 만약에 그 도가 아니면 올바른 도가 아니었다면 아버지의 정치가 올바르지 않았다면 예, 전임 임금이 폭군도 많고 잘못 정치를 잘못한 선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 도가 아니었다면 하대 3년이라 어찌 기다리겠는가? 3년을 기다리겠는가? 연적 그런 적 3년 무게자는 3년을 고치지 않는다는 것은 효자지심에 유소불인고이 아니라 효자의 마음에 유있다 소불인 참하지 못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유치왈 3년 무게는 3년을 고치지 않다는 것은 역위 예, 제 소단계의 예, 가이미계자이니라 3년을 고치지 않다는 것은 또한 예, 말하다 예, 제 소단계 마땅히 고쳐야 할 바가 있으나 네, 가히 미개자 미개 고칠 수 없음을 말한다. 3년을 고치지 않는다. 고칠 게 있어도 아버지가 요 3년은 만으로는 2년이죠. 상중에는 아버지가 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고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버지는 임금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12장 하겠습니다. 유자왈 요도 유자입니다. 예지용이 화위귀하니 화위귀 예, 화가 위대다 귀함이 되다 화 예의 서임이라 하는 것은 조화가 귀하다 조화가 귀함이 된다 있으니 선왕지도 선왕의 도는 사위미라 사위미 예, 이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선왕의 도라 하는 것은 선왕 요순 우탕 그 선왕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뭐 화위귀지요 예. 예, 화를, 조화를 귀하게 여긴다. 그게 바로 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 사위미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요 서의자가 지금 생략되어 있죠. 이에이위비입니다. 이소위미입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여기다. 네, 서의자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 대소유진이라 대소가 크고 작은 것이 유지 이것을 말미암다 이것을 따른다 예라 하는 것은 바로 조하다 이런 얘기겠죠 주석가입니다 예자는 예라는 것은 천리지 젊은이요 천리 하늘의 이치 하늘의 이치의 젊은 예절에 관한 규정 예절에 관한 젊은 예절은 예절 절자죠. 예절의 문장이니까 예절의 규정. 그러니까 이 예절은 하늘이 정한 그런 거.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런 거. 네, 그게 바로 예고. 인사지 의칙이다. 인사의 의칙, 의식의 규칙, 의식. 그러니까 예라 하는 것은 천리의 젊음이고 인사의 의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화라는 것은 화, 조화, 화라는 것은 종용불박지라. 종용은 조용이죠. 조용히 박절하지 않는 뜻이다. 예지위, 위체,
수음이나 대개 예지 위치, 예의 체됨은, 예의 체됨은, 예라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예의 체, 그 본체는, 예의 본체는 수음, 비록 음하다, 엄격하다, 엄숙하다. 예는 아주, 종묘, 제례학이라든지 아니면 임금의 뭐 취임식하고 그런 예는 아주 엄숙하게 하는 거죠. 연, 그러나, 개, 추러, 자연질이라, 모두 나오다. 자연질이에서 나온다.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에서, 그 예라는 것은 자연, 원래 그러한 이치에서 나온다. 고, 그러므로, 기, 위용이, 위용, 용됨이, 서임이 이 말이죠. 필, 종용이 불박이라야, 반드시 조용하면서 박절하지 않아야, 내 위각이니, 바로 위되다. 가귀가 된다. 귀함이 되다. 귀할 수 있음이 되니, 예, 귀할 만한 것이 되니, 선앙지도, 선앙의 도가 차, 기, 소이, 위미하여, 선앙의 도는 예, 이것을 예, 소이, 위미, 소이, 예, 위미, 아름다움으로 삼는 것이어서, 이것을 아름다움으로 삼아서, 대사소사, 큰일 작은일이 무불 아님이 없다. 유지 따르지 않음이 없다. 이것을 따르지 않음이 없다. 유소불행하니 유 있다. 소불행 행하지 못할 바가 있으니 행하지 못할 것이 있으니 지화이화요 불이의 절지면 역불가행냐니라. 그런데 예라하는 것은 화를 중요시하게 여기는 건데 행하지 못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화이화요. 지화, 화를 알다. 화, 화를 하다. 화를 조화되는 거면 조화만 알아서 화, 화만 한다 이거. 조화. 조화만 하고 불이에 절지면 아니불에 걸리는 동사가 절자가 됩니다. 이에 예로서 이에 예로서 불절지 절제하지 않다. 예로서 그 예라 하는 것은 예로서 그걸 절제를 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않으면 역 불가행 또한 행할 수가 없다. 예. 성상문이 은 성 있다 상문 윗문장을 이어서 은 말했다. 여차이 부유소불행자니 여차 이와 같다 이와 같다 부 다시 유소불행 행하지 못한 바가 있다. 이와 같은다 이와 같은데도 다시 행하지 못하는 바가 있으니 이기도 지화지 위귀하여 도자가 한갓 도자죠. 뭐 한갓 다만 예, 알다 화지 위기만 알다 화가 위기 귀함이 된다. 화가 귀함이 화이귀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가 조화가 귀함이 되는 것을 다만 알고 알아서 이 이러화 이러화 화에 일하다 요 어저서 어쩌 앞에가 동사지요. 그러니까 일이 동사가 되죠. 일이 동사가 되니까 예, 한결같이 하다 다만 화가 귀하게 된 만을 알아서 화를 한결같이 하고 불부이예절지면 다시 이예절지 예로서 불에 걸린 동사 절자가 되겠죠. 절제하지 않으면 다시 예로서 절제하지 않으면 역 비부예지 본인이
예, 또한 비 아니다. 다시 예지 보는 예의 본래 그러함은 아니다. 아니니 소위 예, 유탕망반하여 소위 유탕 방탕하게 예, 방탕함에 흐르고 망반 돌아옴을 잊어서 역불가행 또한 불가행 행할 수 없는 소이야 소이야 걸면 되죠 소이자 방탕함에 흐르고 돌아옴을 잊어서 또한 행할 수 없는 소이야 그심을 은 말했다 은이 요까지 요 끝까지죠 그것을 말했다 정자왈 예승즉이라 예가 치우칠 승 예가 치우치다 지나치다 예가 너무 지나치면 예라 하는 것은 엄숙하게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치우치면 리 떠날 리 흩어질 리 그렇죠 흩어진다 흩어진다 떠난다 예, 마음이 떠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 지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리하다 너무 예가 너무 오래 뭐 몇 시간 동안 아주 웅장하게 너무 그래 하면 또 그 서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떠나가겠죠. 그래서 지리해진다. 그러므로 예지용이 화위귀하니 예의 서임은 화위귀 화가 위귀 귀함이 되다. 조화가 잘 조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조화가 귀함이 되니 선앙지도 이사위미하여 선앙의 도가 이사위미 요 보면은 아까 선앙지도 사위미라고 돼 있죠 사위미인데 요거 서의자 생략된 거라 그랬죠 요 나오잖아요 선앙지도 이사위미 요 서의자 요는 나오지요 선앙의 도는 이것을 아름답게 여겨서 소대유지요 크고 작은 것이 이것을 따르고 말미암고 악성적이라 악이 성하면 음악이 너무 성하면 예, 흐른다 하는 것은 잘못된 대로 흐르는 게 유지요 잘못된 대로 흐른다 그러므로 유소불행 유자 걸면 되죠 유자 뭐한 것이 있다 소불행 행하지 않는 바가 있으니 예, 지화이화하고 지 알다 화를 알아서 화를 하고 화만 하고 조화가 필요하다 하는 그것만 알아가지고 조화만 한다든지 불이에 절지면 불이에 예로서 불절 절제하지 않으면 지 갈지자 그것을 절제하지 않으면 역불가행 또한 행할 수가 없다 범시왈 범 예지체 예, 무릇 예의 체라는 것은 예의 체, 예, 그 몸체는 주어경 주로하다 주장하다 어경 경을 주장하다 주장하다 예, 주장하다니까 요 무엇을 주장하다 타동사가 와야 되니까 어경 어조서 어자가 뭐 에에서도 되지만 요 앞에가 동사, 타동사일 경우에는 무엇을 하면 되죠? 경을, 공경을 주장하고, 이기용저, 서임이라는 것은 이화, 위귀하니, 요것도 이의 위비죠. 화를, 조화를 귀하게 여기니, 경이라는 것은 예지 소이 임나요. 경, 공경한다는 것은 예지 소이 약을 뭐 되죠? 뭐한 것. 얘가 입하는 것, 공경이라 하는 게 바로 얘가 서는 것이고 화자는, 화라는 것은 악지소유생이라 화, 조화라 하는 것은 악지소유생, 음악이 소유생, 말미암아 생하는 것, 말미암아 생하는 것이다. 약 유자면, 유자와 같이 하면 유자왈, 예지용이 화위기 유자와 같이 하면 가위 달 예약지 본이로다. 가위 말할 수 있다. 예약지 달 통달하다.
예약지 본에 예약의 근본에 통달했다고 가위 말할 수 있다. 우위 의석은 내가 말한다. 주자 자신이 겸사로 말한다 그랬죠. 음이태 화이절은 차 이지자연이요. 음이태 예. 음하면서도 태연하고 화하면서도 절 절제하는 것은 차 이것이 이지자연 이치의 저절로 그려함이고 예지 전체 그게 바로 예의 전체이니 예, 홀이 유차적 홀이 털끝만한 차이가 있으면 실기중정 실일다 그 중정을 이뤄서 예, 각의여일편 각각의 치우치다 어일편 한편에 치우치니 기 불가행이 가 아, 균이라 불가행 행할 수 없음이 균 고를 균 똑같 같을 균 아, 행할 수 없음이 같다. 예, 그다음에 예, 13장 하겠습니다. 유자왈 요도 유자입니다. 신근어의 면 은 가복냐며 신 예, 신이 근 가깝다 어의 의에 가까우면 신 예, 신이 근데 요거 요 신을 우리 책에 약속이라고 해놨죠. 신을 뒤에 주석에 보면은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가깝다 의에 예, 의에 가까우면 의리에 가까우면 약속한 것이 의리에 가까우면 은 가복냐 말을 가복 복 실천할 복이라고 밑에 되어 있죠. 의리에 가까우면은 그걸 실천할 수가 있죠. 실천할 수 있으며 공근의 예면 공 공손함이 가깝다 예에 가까우면 예 가까우면 원치요 원 예, 멀리하다 치욕을 멀리하다 치욕을 멀리할 수 있으며 인 불실기친면 예, 인 요 인자는 밑에 보면은 주인삼을 인대이죠. 요 주인삼다 주인을 삼는데 불실기친 그 친함을 잃지 않으면 예, 주인삼다 그런 거는 앞에도 우리 그 몇 번 나왔었죠. 그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그 어떤 집에 묵는 거 그거를 주인 삼는다 그랬죠. 주인 삼는데 예, 그 친함을 잃지 않으면 역가종냐 또한 가종 높일 수가 있다. 종주로 삼을 수가 있다. 저도 말이 좀 어려우니까 역주를 봐야 되겠죠. 예. 신은 예, 약신 아, 요 네, 역주 일 안 했네요. 인 불실기친 인은 의지하다 통하다의 뜻으로 주인 삼음을 이르는 바 사기의 상군 열정과 예, 통감 전료의 위나라 공손왕이 진나라 효공의 예, 총애하는 시나 경감을 통하다의 인과 같다. 요때 주인 삼다 요다 주인 삼다 이렇게 예, 표현한다 그랬죠. 신은 약신이다. 약신이 약속이죠. 신은 예,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믿을 신이 아니고 약속이다. 의라는 것은 사지 의해라 일의 마땅함이다. 예, 예, 그러면 여기 예, 가은 가복냐며 할 때 복 가복 가복 할 때 실천할 복 가복냐며 할 때 복은 천은 말을 실천하다죠. 말을 실천하는 것이다. 공이라는 것은 치경 공경을 바치다 공경을 다하다 말이죠. 그게 공손한 것이고 예는 젊은이다. 예라 그런 것은 젊은 예절의 문장, 여기서 말하는, 그, 성문헌법, 뭐, 이런, 그,
예절에 관한 규정 이런 뜻입니다. 예는 여기서 말하는 예는 예절의 규정이다. 인이라는 것은 인 주인삼을 인이죠. 인은 유 의하여 의 의지한다 주인삼다 그는 게 그 집에 의지한다 그는 거고 종은 유주 주인 종이라 그는 것은 주와 같다 주 주인삼다 그는 말이다. 은 뭐라는 말이다. 약신이 합기의죠. 약신 약속하여서 합하다 합당하다 그의 그 마땅함에 합당하면 약속한 것 약속을 하여서 마땅함에 합하면 은필가천이요 말은 반드시 가천 실천할 수가 있고 치공이 중기절죠 치공 공을 다하여 공손을 바쳐서 중 적중하다 그 절 그 예절에 예절에 적중하면 능 원치요 능이 아니면 능원 멀리 할 수 있다 치욕을 멀리 할 수 있고 소의자 요 소자 걸머디죠 소자 뭐 하는 것 의지하는 것이 불실기 가친지인정 불실 일치한다 가친지 친할 만한 사람을 잃지 않으면 친할 수 있음을 잃지 않으면 역 가이종 종주 주인으로 삼다 가이종이 주지 주지 그를 주인 삼음을 은이 여기까지 오죠 은 말한다 차는 은 인지 은행 교제를 사람의 은행과 교제를 개당 근지어시 모두 마땅히 근지 삼가다 어시 시에 삼가다 시작에 삼가하여 여기 소종 생각하다 그 소종을 생각 마치는 바를 생각하여야 하니 불연저 그렇지 않으면 인잉 구차지간에 인잉 인 이날인 잉 잉도 이날잉 인잉 다 인하다 인하고 구차한 사이에 우리 인하다 그런 것을 인습하고 되죠 인습하고 구차한 사이에 장유 장차 있다 불승기 자실지 회자가 있다 불승 감당할 승 이길 승 자실지회 스스로를 잃다 스스로를 잃는 후에 후회를 이길 수 없다 감당하지 못함이 유자 걸마 되죠 유자 못함이 있음을 은이 여기까지 좀 어렵죠. 다시 할게요. 불연저 그렇지 않으면 인인구차지간에 인인 인습하고 구차해야 하는 사이에 장유 장차 있다 유에 뒤에 보면 자자가 있으면은 뭐한 것이 있다 뭐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해놓고 불승기 자실회 불승 감당하지 못하다 자실지회를 스스로 잃는 스스로 잃는 후회를 불승하는 것이 장차 있음을 말하다. 직역을 하면 이래 되죠. 역주일이 있네요. 아까 어디서 안 했노? 인지 은행 교제. 위의 신근의 의는 은이고 공근의 예는 행이며 인 불실기치는 교제이다. 이래 되는데. 주석이 좀 어렵습니까?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뭐 좀 잘 넘어가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어렵습니까? 조금 좀 요 주석이 좀 어려워요. 논어 요거는 주석이 조금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뭐 많이 읽어보십시오. 많이 읽어보시고 14장 하겠습니다. 자왈 군자 식무구포하며 군자는 식무 식에 먹을 적에 무구포 요도 무자가 없다가 아니죠. 안 입을 자하고 같지요. 예. 무구 구하지 않다. 포를 구하지 않다. 먹을 때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배가 터지도록 먹으면 안 되죠. 먹을 때는 건강 유지할 정도 그렇게만 먹지 배부름을 구하지 않으며 거무 구하나며 그 거처함에는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민어사이 신어은이요. 민어사 일은 민첩하게 하고 친 삼가하다 어은 말은 삼가하고 취유도이 정언이면 취 나아가다 유도에 나아가다 그러니까 도가 있는 사람이겠지요. 도가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정언 은 의지죠. 그에게서 정 바로잡을 정 나아가서 거기에서 바로잡으면 가위 말할 수 있다. 호학 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야이 그냥 야자만 와도 되는데 뒤에 이자가 하는 들어오는 거는 그냥 야만 오는 거나 똑같습니다. 단정의 의기조사 이래가지고 딱 단정으로 말할 때 단정 말할 때 야만 와도 그 단정 막 이렇다 딱 단정으로 말하는 게 되는데 그 이자가 하나 더 오기도 합니다. 그 이는 다른 뜻이 없고 그냥 야나 야이나 똑같습니다. 예. 불구 안포 예, 안포를 구하지 않다. 안과 포 편안함과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유제이 불가금녀라 뜻이 유 있다. 제에 있다. 뜻이 장소에 있다죠. 장소에 있어서 예, 예, 불가급 예, 결을 갖죠. 미칠 결일이 없다. 장소에 있다 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 있다. 다른 데에 있어서 미칠 겨를이 없다. 민어사. 예, 일을 민첩이 한다. 일을 민첩이 한다는 것은 면기소 부족, 힘쓰다, 소 부족. 그가 부족한 말을 힘쓰는 것. 부족한 말을 힘쓰는 게 일을 민첩이 하는 것. 일을 뭐 아주 재빠르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부족한 거를 힘쓰는 게 그게 바로 민어사고 공근 근어은이라는 것은 말을 삼가한다는 것은 불감진 감이 다하지 않다 기 예, 소유여 유여한 바 남는 바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요 역주일 있네요. 민어사 사자에서 불감진 기소유여 부족함은 덕행을 이루고 부족하다. 예. 부족한 것을 힘쓴다 할 때, 요 부족은 덕행. 부족한 것은 덕행이고, 그 다음, 유여. 예. 남음이 있다. 그런 것은, 요거는 말. 요 말을 말한다. 예. 남음이 있다. 예. 할 말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죠. 그거 다 안 한다. 이런 얘기죠. 이른바 중용 13장의 부족하기 쉬운 것은 감히 힘쓰지 않을 수 없으며, 유여하기 쉬운 것은 감히 다하지 못한다는 내용에 근거하여 말한 것이다. 돼 있고, 예, 연, 예, 그러나, 유, 불감자시하고, 감히 자시, 스스로를 옳다, 옳을 시자죠. 스스로를 옳다 하지 않고, 필취, 나아가다, 반드시 나아가다, 유도진, 그 유도, 우리, 위에 본문장에 보면 필취 유도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필취 유도 지인 되어 있죠. 도가 있는 사람 나아가서 예, 이정기 시비죠. 그러니까 정언이면 되어 있는 걸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하여
정, 시비를 바르게 하면 가위호학 말할 수 있다. 호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범은 예, 무릇 말하다. 도, 도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도라는 뜻은 말이죠. 도라는 것은 개, 예, 모두 말하다. 사물 당연질이 도라는 사물의 당연한 이치 이런 뜻이다. 도락하는 게 딴 거 아니다. 사물의 당연한 이치다. 이니 인지 소 공유자여라. 아, 소자 걸머되죠. 소자 뭐하는 것. 사람이 공유하는 것. 함께 말미암는 것. 그게 바로 도다. 예, 윤시왈 군자지학이 예, 능시사자면 군자의 학이 능하다. 시사자 이 네 가지에 능하면 요 능자는 동사로 쓰이죠. 능하면 가위 독지 역행자라. 가위 말할 수 있다. 독지 역행자라. 아, 뜻을 돈독히 하고 예, 역행 힘써 행동하는 자라고 가위 말할 수 있다. 연 그러나 불취정어 유도죠. 유도면 불취 예, 취하지 않다. 예, 정 유도에게 예, 도가 있는 자에게 예, 도가 있는 자에게 예, 자에게 예, 불취 취하지 않다 정을 취하지 않다 정 바로잡음을 취하지 않다 아 그리고 바로잡다 요 우리 책에는 질정이라고 되어 있죠 질정을 취하지 않으면은 미면유차 면할 수가 없다 유차 차를 면할 수가 없다 차이 있음을 예, 어그러짐이 있음을 면할 수가 없다. 여 양목이 여 예를 들면 양주 목적이 학인이 찾아야나 학인이 인이를 배우다 인이를 배웠으나 차 어긋났다 어긋나는 것이나 기류 지어 무부무근하니 그 흐름이 지어 어디에 이르다 무부무근에 이르다 아버지가 없고 무근 임금이 없음에 이르니 위지 호학이 가오아 위지 그것을 일러 호학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호가 가하겠는가 그러니까 아 요거 역주 2 있네요. 무부무고는 부모를 무시하고 군주를 무시하다로 해석하기도 하며 부모가 없고 군주가 없다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자 유친이 없고 군신유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마음속에 사랑하는 부모와 높이는 군주가 없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을 뜻하다. 그 다음에 예, 목적은 겸해설을 주장한다 그랬죠. 목적은 겸해설 겸하여 사랑한다. 다 사랑한다죠. 다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나 옆집의 아저씨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게 겸해설이죠. 주장하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함을 강조하였으므로 인에 가까우나 자기 부모를 길 가는 사람과 같이 대하였으므로 그 폐단이 무부에 이른다. 그러니까 길 가는 사람이나 우리 아버지나 똑같지 않지요. 그런데 다 사랑해야 된다 이래 하니까 그거는 무부에 이르는 거고 양주는 위아설을 주장하여 위아 오로지 나를 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털 하나를 뽑아라 해도 안 뽑는다 하는 게 이게 양주 위아설이죠. 주장하여 자신의 지조를 강조하였으므로 의에 가까우나 끝내 은둔하고 세상에 나오지 않아여 그 폐단이 무근에 이른다. 요거는 예, 네 밖에 없으니까 임금을 위해서 뭘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예, 그 요거 양조 위아설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